네, 그 돈, 그쵸. 그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임태산이라는 사람은. 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웃음이 터졌다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돈에 대한 언급이, 임태산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웃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관객 분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필이 되길 바랬고, 돈이 다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고는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돈이 전부라고 알고들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굴러가고.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임태산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렇게 거침없이 살았던 정말 냉혹하리만큼 무자비하게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질주하던 남자가 비로소 자기의 소중한 사랑을 잃고 자신의 유일한 피붙이마저 살인범으로 내몰리게 된이 처지에 그런 위기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헛살았구나. 돈은 허상이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